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브루타 말씀 치유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먼저 이 말씀을 텐텐텐 암송법으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심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찢어진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상처가 크고 아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신천지 파동, 남과 북의 문제, 정치 갈등, 경제 위기, 아무리 봐도 봉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동사 네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동사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며. 무엇을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모으신다는 것입니까? 흩어진 것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신다는 것입니까? 아픈 것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싸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찢어진 것을 봉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부르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천지 파동, 남과 북의 문제, 정치 갈등, 경제 위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적 위기 앞에서, 코로나19의 문제 앞에서, 신천지 파동의 문제 앞에서, 남과 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